아가와 함께 떠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 이번 여행지는요, 호반의 도시 춘천입니다. 작년에 겸춘은 곡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서울 근교 여행지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가기도 쉬워졌어요. 지났더니 춘천에 도착을 했어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꿈에도 못 꾼 시간인데 진짜 춘천 맞아? 여행객들은요, 저마다 특별한 방법으로 춘천을 즐기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작은 금액의 행복한 하루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떠나서 잠깐 왔다가 그냥 둘러보고 그냥 갈 수 있는 편한 점이죠. 네. 저는 가장 먼저 의암으로 달려왔습니다. 물의 도시를 왔으니까 물에서 제대로 한번 놀아보려고 갔는데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곳 의암호에서 뭔가 특별한 걸 즐기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늘 바라봐요. 그렇죠. 뭐 경치는 정말 빼어납니다. 정말 뭐 날씨도 좋고요. 네. 정말 좀 약간 탁 트인 느낌이네요. 맨날 사무실에 있다가 나와보니까. 네. 예, 의암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카누입니다.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지만 나무로 만든 진짜 카누 처음 가봤어요. 또 색다르네요. 지금 이 카누마다 네. 물레길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네네. 이 물레길이 또 뭔가요? 물 위를 여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위에서 저희 카누를 타시고 물 위를 여행하는 길에서 물레길처럼? 물레길. 그렇죠. 최근 자연과 함께하는 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올레길, 지리산에 둘레길이 있다면 춘천에는 물길을 트레킹할 수 있는 물레길이 있는 거예요. 예. 선수 이제 다 되신 것 같죠? 높게 솟은 사막산에 폭 안긴 의암호, 게다가 중도 붕어섬 등 아름다운 섬들까지 더해져서 경치가 빼어납니다. 어떠셨어요? 스치면서 인터뷰. 경치를 좀 보면서 천천히 가세요. 아니면 어디 가스불 올려놓고 오셨어요? 스타일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예, 물레길 카누는요, 여느 수상 레포츠처럼 스피드를 즐기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무리를 미끄러져 나가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을 즐기는 거죠. 예,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고요. 양모를 스치는 바람을 느껴보기도 하면서 말이죠. 와, 멋집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용인에서. 용인. 용인에서요? 네. 두 분이서 데이트? 아니요. 네, 다 같이 오고. 아, 그래요? 남자친구 있어요? 맞아요. 연인 친구 있어요? 아니. 연인이에요. 그 발음이 이어진 거예요? 같이 왜 탔냐고요. 연인이나 신경 쓰세요. 저럼 연인이죠. 이렇게 멋진 풍경 속에서 함께 노를 저으면 연인이에요. 이 별 볼 일 없던 사이도 각별한 사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연락 주세요. 지금 그냥 내려오셔도 경기 참가 가능합니다. 참가만 하셔도 손님이 한 분 나가니까 경기가 있어요? 준비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스 경기요? 네, 마침 이날이 물레길 축제 기간이어서요. 카누 경기를 합니다. 오. 부표를 S자로 저렇게 통과해서 돌아오기까지 기록을 재는 경기인데요. 야, 저렇게 나가줘야죠. S자로 돌아서 부표를 딱 찍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저게 제일 중요해요. 재밌겠어요. 네. 차, 이 대회 참가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아, 1등 하고 싶어서. 그쵸, 일단 목표 기록이 몇 초입니까? 1분? 해보십시오. 파이팅! 나오나요? 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예. 네. 1분? 할 때부터 좀 이상하네. 네,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우승하겠다면서 도전장을 내민 분들인데 어디가요? 오른쪽으로 어디가? 가야 되는데 말이죠. 어디가? 부표 근처에 이제 가지 못하고 오세요! 점점 멀어지더니요. 돌아오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반대 방향으로 영영 가십니다. 의암 댐까지 가셨다는 소문도 있고요. 경기장 근처에 못 오셨어요. 그 사이에 경기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분들은 어디 갔어? 네. 카누는 이런 데 놀러 와서 나타니까 참가자들 실력이 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저 그렇죠.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하면서 수상 레포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카누는 거의 선수급이고요. 예.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었어요. 저희 피디님과 함께 둘 다 승력이 대단합니다. 무조건 이기겠다는 각오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처음 같이 가봤는데. 파이팅! 우리 학생 갈 뻔했어요, 처음. 어디로 가요? 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요. 아, 여기 돌아야지. 돌아야지. 와. 저는 뭐 입으로 노를 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머나. 2번 14초. 야. 나쁜 기록이 아닙니다. 성적인가요? 과연 몇 등일까요? 아싸! 네? 닭갈비! 3등 했습니다. 동메달이네요. 동메달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금 위한 상금! 상금 받았어요. 닭갈비 회식이잖아요. 제가 오늘 카누 타서 번 돈. 아우, 좋아. 이거는